학령 인구가 줄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폐교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은 이제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폐교 위기 살펴봅니다.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전학과 입학이 자유로운 자유학구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폐교의 변신이 한창입니다. 문을 닫은 학교를 주민 쉼터로 조성 중인 현장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에서 사라지는 학교들을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는 네. 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아이들의 또 밝은 웃음소리, 또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이런 모습 찾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패도 없이 정막감만 감도는 평창의 한 폐교. 문은 굳게 잠겨 있고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1938년 개교일에 1,600여 명이 졸업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지난 1999년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당국이 지자체와 매각을 협의하고 있지만 20년째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강원도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흉물로 남아버린 학교가 마을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까 우려합니다. 폐교인데 저쪽으로 밤에는 불만 뻘고 차라리 뭐 누굴 치든지 이렇게 제대로 활용만 되면은 동네 사람도 좀 낫지.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곳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처럼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교육부의 폐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3,800여 교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50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전 3년 평균 폐교 수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출산율 저조와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42만 6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5만 7천여 명, 2027년은 27만 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계는 증가하는 폐교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익사업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우선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마을 주민들이 매각 의사가 없을 때는 시군 지자체와 우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매각이 추진되지 않으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캠핑장과 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춰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라든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마중물을 좀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아룡 폐교 한 곡당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를 지역의 흉물이 아닌 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은 이제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폐교 위기가 원도심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요. 제2의 도시로 불리우는 부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실태를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10여 명이 입학한 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적막감마저 듭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많았죠. 막 놀고 막 집집이 막 몰려다니고 막 이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35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애들이 없어. 지금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애들 없어요. 이게 다 남한 사람들 불고 자꾸 이사를 가고 하니까 이거 없어요, 사람들. 그나마 이곳은 나은 편입니다. 도심에서 폐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구 삼복도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금정구의 한 공단에 위치한 학교도 폐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4만 5천여 명이었던 학생은 5년 만에 4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8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 3,200여 명. 학교도 9개에 불과한데 중학교는 한 곳만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학생 수 4만 3천여 명. 학교도 64개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감소세는 피하지 못합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부산 진구로 지난 2006년 3만 7천여 명에서 6천 명 남짓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 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 두 곳인데 각각 5천여 명과 2,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난 효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학생 감소 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 닫는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골목길 아이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저출생의 그림자가 도심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광복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6.25전쟁 피란기에서 7,80년대 산업화를 거치기까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부대끼며 수업을 들으면서도 선생님 말씀은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었죠. 그때 그 시절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상 하나가 6명이 앉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았죠. 뭐. 한 70명 정도, 68명 정도 됐어요. 아마 안 해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래도 그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학생 수에 흔히 말하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은 늘 북적였는데요. 그랬던 우리의 학교,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심시간 때 보통 친구들은 다 뭐 축구나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혼자 할 때 심심하고 외로워요. 지난해 말 전교생이 단 한 명 남은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한 말입니다. 황정훈 학생, 선생님과 나 홀로 공부를 이어가다 올해 초 졸업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던 분교는 올해 초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교하면서 이 학생의 초등학교 시절 추억은 아쉽게도 사라졌는데요. 수도권도 이런 사정인데 지역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모두 3,800여 개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28개 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이어서 경북이 729개, 경남이 582개, 강원이 460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42만 명 수준이었지만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서 115개 학교나 됐습니다. 전남 23곳, 경북 21곳, 강원 20곳, 경남과 전북이 각각 11곳 등으로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고 경기와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오는 2027년에는 입학생이 지금보다 15만 명가량 줄어든 27만 명까지 뚝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다 보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막히고 지역이 낙후된다는 인식이 커집니다. 폐교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결국 도미노 폐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과거 콩나물시루 교실은 이제 역사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반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학생들은 좀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학생 유치를 위한 절박한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지역인데요. 경북에서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자유학구제 들어보셨어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소 이전 없이도 조금 자유롭게 전학 그리고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이 자유학구제를 통해서 이제 올해에만 600여 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이 됐는데요. 이 소식을 이하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시골의 작은 학교.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운동장이 시끌벅적합니다. 교장 선생님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아침 활동에 재미있는 거는 친구들과 운동장을 돌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줄넘기 해서 실력도 많이 늘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악에 맞춰 율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문화 있고 연습 해가지고 신나고 재미있었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신나게 해서 즐거웠어요. 이 학교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한 뒤 학생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20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2년 만에 6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신앙송 버스킹과 예체능 중심의 방과 후 활동, 텃밭과 병아리 사육장 운영 등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학교 안에 자리 잡아 펴져 있고 또 교직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문화에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 학교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큰 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학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지난 2019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55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폐교의 변신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을 닫은 학교를 주민 쉼터와 생태체험 학습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오는 10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감자밭에서 풀 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 진도군 기른 푸르미 체험관에서 진행한 농촌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진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기른 푸르미 체험관은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로 홍주 만들기와 농사체험,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좀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첫째는 뭐 공기 좋고 동네 어른들도 좋고 하니까. 기름 분교는 지난 2006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됐습니다. 6년이 지나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학교 교실을 새롭게 바꾸어 11개의 방을 만들고 최대 80명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학교 살리기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익만 한 해에 1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첫해는 한 3천 명 오시던 분이 그 다음에는 1만 명, 그 다음부터는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씩 매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말이나 성수교 때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고 있어요. 현재도 코로나 시대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폐교 네 곳을 선정해 공간 쉼터를 조성합니다. 순천과 여수, 곡성 등 네 곳의 분교를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중앙초는 로컬푸드 판매점과 문화전시시설이, 순천 승남중해초등학교는 생태체험학습장과 야영시설이 조성됩니다. 또 곡성은 가족학교를 운영하고 영광의 경우 공원과 산책로, 운동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폐교 한 곳당 투입되는 관리비만 1년에 150만 원 수준인데 이 공간 쉼터 사업을 통해 비용도 줄이고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을 쉼터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주민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과 애환 그리고 추억이 깃든 폐교를 이제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전남 지역 폐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폐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흉물로만 남았던 학교 건물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 수가 부족한 농어촌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의 입학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생업과 건강이라는 벽에 부딪혀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0, 70대 만학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마순옥 할머니. 손주뻘 되는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5년.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보내지 못해 평생 죄인처럼 사셨던 부모님을 위해 늦은 나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또 잘 말도 잘 듣고 잘하고 서로 알켜 주려고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세상에 눈을 떴다는 생각 보니까 진작 내가 이걸 못 왔다는 것을 이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마 할머니와 같이 이곳 봉암초등학교의 문을 두드린 어르신은 모두 5명. 만학도 신입생들은 자꾸만 학생이 빠져나가는 농어촌 학교에 신랄 같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습니다. 어르신 신입생 가운데 2명은 무사히 졸업했지만 남은 2명은 학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생업과 건강이란 현실의 벽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함께 입학했던 이주 여성 두 명도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과 다문화 분들을 통해서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입학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는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여럿 생기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없던 건 아닙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12년부터 농어촌 어울림학교 사업을 진행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주소에 관계없이 도시학교에서 농어촌 학교로의 전학을 지원하는 제도는 코로나19로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한 학교만 전북 지역 58개 교에 달합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좀 농어촌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모두 기존 학생 수를 농어촌 학교로 나누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유관 기관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친구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마음껏 대화하기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네, 마스크 없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